이번 시간에는 트리플 힐릭스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텐드를 주시고 더블 힐릭스를 해주세요. 세이프핸드 캐치해주시는데 새끼손가락만 뺀 자세, 이런 자세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손등이 위로 가도록 만들어주시면서 눕혀서 마치 사다리를 하듯이 중지손가락 위로 발리송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힘 그대로 받으면서 중지로 약간 회전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보내서 젠노롭으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더블 릴릭스 해주고 눕혀서 마치 사다리 하듯이 중지손가락 위로 발리송 올려주신 다음에 중지로 회전, 엄지로 회전 해주는 기술이에요. 더블 릴릭스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더블 릴릭스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바이텐드를 주시고 더블 릴릭스를 하게 되면 다시 바이텐드를 주고 젠노롭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젠노롭 해주세요. 지금 더블 릴릭스 마지막 부분 젠노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오는 세이프핸드 캐치해주는데 바로 이렇게 내 손가락으로 잡는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만 빼는 자세로 캐치하는 겁니다. 손등이 위로 가도록 만들어주시면서 마치 사다리를 타듯이 올려주는 겁니다. 사다리 느낌도 있고 뭐 풀트일 느낌도 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약지와 소지로 세이프핸드를 치고 있죠. 약지 손가락으로 발리송 내려주고 중지손가락을 여기 세이프핸드 새끼손가락과 같은 곳에 두신 다음에 새끼손가락 빼주시고요, 중지 위로 발리송을 올려주는 겁니다. 마치 브레이킹 던 했을 때 마지막 부분이랑 또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중지 위로 발리송 올려주신 다음에 회전 좀 주시고 오케이 모양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힐릭스 했을 때 엄지손가락 더 넣어서 젠노롭으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손가락이 엄청 걸리실 거예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 마치 브레이킹 던 마지막 부분 연습하듯이 해보시고,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새끼손가락만 빠진 이 자세, 이 자세에서 중지 위로 올리는 부분도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중지로 회전, 엄지로 회전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중지 위로 발리송 올려서 회전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된다 싶으시면 더블 릴릭스 부분이랑 합쳐서 연습을 하시면 기술이 완성될 겁니다.